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여러분, 임대차에게 한 번쯤은 해보셨죠? 직접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항력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대항력이 생기려면 부동산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인도는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보증금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인도를 들고 서로 줄타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동산 인도가 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동산 인도를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는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상가임대차에서는 상가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도가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부동산 인도, 인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부동산 인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상의 점유 이전, 사실상의 지배 상태의 이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실상의 지배 상태 이전에 양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A씨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퇴직금을 받고 저축하기도 뭐해서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차를 주고 월세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A씨는 암진단을 선고받고 크게 상심을 하였습니다.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았고 요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상가 주변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고 웃돈을 주고서 그 상가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100을 제공하고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상가의 위치가 너무 좋고 지하철역도 들어온다고 해서 장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부푼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A씨의 사정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비어있던 그 상가에 들어가서 자신의 비밀번호 키를 설치를 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던 A씨는 임차인에게 100을 제공하겠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였고, 이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즉 A씨에 대해서, 나는 인도를 받았고 사업자 등록까지 하였으니 계약금 해지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황한 A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임차인이 방해금지 가처분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의 얘기를 듣고 나서 A씨를 대리해서 저는 그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인도가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의 지배 상태 이전 플러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의를 한 나머지 다행히 제 의견에 수긍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상가를 처분한 돈으로 암수술을 원만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A씨의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인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점유 상태를 이전해야지 일방적으로 점유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부동산 인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인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